자, 까던 캠페인 계속 이어서 하죠. 이어서 하죠. 아까 이제 이렇게 차단해서 소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일단 막았습니다. 이번엔 코바 남쳐볼까? 스파이 임무, 인질 구출. 아프리카 지역 정권이 수많은 동맹군 병사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인질이 갇혀 있는 건물을 찾아서 인질을 구출하고 아군 포로까지 무사히 호위합니다. 이게 뭐 인질임? 잠시. 적군 아즈텍이네. 한번 밀정을 심어보죠. 아마도 아파트인 것 같은데. 아파트가 아니네요. 인질 구출이 뭐지? 뭐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마 이런 게 아마 이제 인질이 잡혀 있는 곳 같은데. 잠시만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카이사르 아저씨, 카이사르가 써놨지 싶은데. 잠시만요. 하는 법을 알아야 뭘 하지. 인질 구출이다. 보병 양성소의 밀정 기술을 써서 동맹군 병사들을 찾는다. 아, 무조건 보병 양성소에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 어렵네, 좀. 조금 보병 양성 들어가네요.
얘들인가요? 아, 요게 동맹군인가 보네. 대충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좀 까다롭네요. 자, 하나 성공했고요. 얘 탑이 있네. 사정거리 닿는데 저걸 어떻게 처리하죠? 제벤, 판단이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바빠요? 과제? 국가론을 읽고 장문. 국가론 누구? 누구 국가론? 플라톤? 우와. 플라톤. 파워 플라톤. 제발 무섭게 오노.
저런 놈이 갑자기 귀 넣을 때 내가 어떻게 아냐? 저기 끝이 아니네? 근데 안녕하세요. 영문과 번역본이 다르다고? 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좀. 잠깐만. 잠시만요. 아까 3번이었지? 번역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 4번에 저장하자. 자, 저장. 기관총 진짜 세구나.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거 있네. 이번에 저 뭐라고 그러죠? 벙커 있네요. 벙커 있으면 안 되는데. 기관총이 상당히 센데요? 진짜 센데?
체력을 지금 반이나 깎네. 인질 하나 더 있나? 인질 하나 더 있습니까? 왜 게임이 안 끝나? 어? 출발. 사의주 아즈텍 쩌네요. 저기 아닌데? 저기 아닌데? 저기 아닌데? 이상하네? 왜 하나 모자라지? 왼쪽에 저긴가? 왜 저러죠? 이상하네. 여기도 아닌데? 왜 인질이 하나 모자라지? 인질이 왜 하나 모자랄까? 왜 모자라죠? 깃발 꼽혀있는 거는 그냥 그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걸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는 배치되어 있는 유닛이 있는 거죠. 이상하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저게 인질이다. 저기 시장에 있다. 야, 시장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보병 양성사라 그랬는데 씨. 공략 빌어먹을 공략. 아이 짜증나게. 네네, 카이사르 거를 봤는데 보병 양성소라 그러는데 씨.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까 안 봤어요. 어디 개구라를 쳐. 방책이 문제인데 우리 병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조카 이거 하나로는 모자랄 텐데. 충분하네. 네. 무사히 퇴각시켰습니다. 왜 이거 공을 많이 주나? 이게? 아 이거 내가 조종할 수 있네? 쉬, 조종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조종할 수 있네요. 자, 인질 가족들에게 보답으로 곡물 500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였다니. 곡물 500 저장해 놓죠. 정상 끊고